어머, 동아초 선생님 아니세요? 몰라요. 모내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. 그게 아니고 네. 지금 저희 벼농사 하러 가실 거거든요. 더 수확하러 가시죠. 벼수학 잠깐만. 헛, 둘, 헛, 둘, 헛, 둘, 헛, 둘. 제자리, 손!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습니까? 네, 잘할 수 있습니다. 벼베기 모내기에 참여를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자랐어요? 모내기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우렁이도 뿌리고 중간에 애들이 피도 뽑고 허수아비도 심으면서 네,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봐줬더니 네, 이렇게 벼가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게 정성껏 농사를 지었구나.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벼베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시겠어요. 아 너무 좋고 학생들이 이렇게 생태적 감수성도 기르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낫을 위에 이렇게 좀 더 위로 옳지. 그리고 안쪽으로 쭉 쭉. 우와 성공. 우와 아니 우리 친구 왜 이렇게 벼베기 잘해요? 아니 경험이 있어요? 네 지난번에 학교에서 똑같은 거 해봤어요. 아니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? 있어요. 어때요 맛이? 그 좀 더 맛있어요. 저희가 저거 허수아비도 저희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. 아 진짜? 허수아비부터 모내기랑 키워서 베는 것까지 하니까 훨씬 뿌듯한 것 같아요. 공부하는 게 좋아요? 농사 짓는 게 좋아요? 농사 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응? 학생인데? 아이 잘했어요. 아버님 저도 칭찬 좀 해주세요. 칭찬 좀. 네? 저도 아이고 잘하네 해주세요. 아이고. 야 잘하시네. 아 저도 어? 왜 아이고 잘하네 해주세요. 아이고.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아이고 잘하네 해주세요. 한 번 더 해주세요. 네 빨리. 아이고 잘하시네. 저희 딸이 여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. 2학년인데 뭐 힘들 때부터 같이 왔는데 저도 이거 오면서 딸이랑 같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워낙 좋네요. 일하시는 게 좋으세요? 이거 농사 짓는 게 좋으세요? 아 농사 짓는 게 낫다. 농사 체험 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수확의 기쁨도 느끼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로 이웃돕기를 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농부들의 고됨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.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얘들아 즐거웠나요? 네!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! 네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